뭐야? 오늘 DN이 노래 나왔잖아요. 노래 한번 들어줘야지. 아, 뮤비를 볼까? 그들이 돌아왔다. 슈퍼주니어 DN이가 부릅니다. 잘 들려요, 여러분? 소리 나와요? 안 들려? 딱 좋아? 오케이. 가자. 너무 잘생겼어. 이낙이 형은 매력 있지. 이낙이 형은 매력. 동일만의 이 안무 표현. 슈퍼카를 저렇게 선별했는데, 와, 은혁 형 저런 모자 저렇게 눈까지 또 불러 쓰는 게 잘 어울려. 아, 제가 스포를 많이 했죠 이 곡을. 아, 어, 여기 좋다. 아, 두건 저건 별론데. 아니, 잘생긴 얼굴 자꾸 저렇게 망친다니까. 아니, 그냥 평범하게 하라고. 아니, 아니, 저 얼굴을 저렇게 쓰나? 그 앞머리 좀 그만 올렸으면 좋겠어요. 살짝 이렇게 내리면 미소년 같고 얼마나 좋아. 저거 봐, 자꾸 머리를 올린대. 저 뭐야 저거는? 저 헤어밴드는 뭐야? 저렇게 얼굴 저렇게 쓸 거면 나를 주든가. 오늘은 패치한데. 아니, 저 헤어밴드를. 오, 뭐야 이거? 저 모자? 귀엽다 진짜. 완전 힙하네. 아니, 헤어밴드 누가 준 거야? 가려, 잘생긴 얼굴을. 배드 블러드 잘 들었습니다. 저 헤어밴드를 분명히,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스타일리스트 탓을 할 수가 없는 게, 분명히 자기가 하겠다고 했을 거야. 뭐 헤어 쌤이 요 이게 제의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다고 했을 거야. 분명히 동해 형은 그냥 씻고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한 그 상태가 그냥 제일 멋있어요. 근데 그거를 막 올백하고 막 뭐 헤어밴드 쓰고 뭐, 이해가 안 가는 거지. 에휴, 진짜. 내 생각엔 뮤비 하면은 땀 나니까 귀찮아서 그냥 헤어밴드 한 거 아닐까요? 동해 형 그럴 수도 있어. 아, 맞다. 우리 또 이슈가 하나 더 있죠?